요리할 상황이 안 돼서 이걸 이렇게 양파망에다 넣고 밖에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더니 3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말랐네요. 냉장고에 넣어도 이게 보관이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말랐어요. 건조를 시켜야 되겠어요. 아주 예쁘게 자란 버섯이었는데, 느타리 버섯입니다. 건조시킨 거라 꼬들꼬들합니다. 작은 거는 이렇게 말랐네요. 오이는 소금에 절여서 볶아줄 거고요. 당근도 볶아주고, 양념해서 볶아줄 거예요. 느타리 버섯은 삶았습니다. 한번 삶고요. 일단 소금을 넣어줘요. 천일염을 넣어주고요. 이게 들기름으로 양념합니다. 들기름으로 소금하고 간장을 넣으면 시커멓게 되니까요. 간장을 넣으면 시커멓게 되니까 소금하고 들기름하고 이렇게 양념을 해줍니다. 밑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양념해 줍니다.
그냥 느타리 버섯이랑 요건 건조시켜서 해놓은 거라 식감이 틀립니다. 나물도 생나물을 삶아서 먹는 거랑 그걸 또 건조시켜서 다시 삶아서 해놓은 거랑은 식감이 틀리듯이 이것도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식용유를 볶다가 나중에는 들기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꿀할 줄 알았더니 청란이라서 그런가 색깔이 노랗지는 않네요. 잡채일 때 이렇게 치다 노랗게 붙이면 예쁜데 이거는 시골에서 갖고 온 청란이라 그런가 색깔이 노랗지가 않습니다. 당면을 이렇게 삶았어요. 들기름 넣어줍니다. 설탕도 넣어주고요. 아이고, 간장. 간장 하나 넣어줍니다. 간장 두 개 넣어줍니다. 깨도 넣어줍니다. 느타리 버섯 잡채입니다. 느타리 버섯이 완성됐습니다. 버섯은 느타리 버섯은 그냥 먹었을 때의 식감과 건조해서 수분기가 많이 날아가서 꼬들꼬들합니다. 느타리 버섯 잡채. 꼬들꼬들한 느타리 버섯 잡채입니다.